한 폭의 수목화 같은 풍경 속 산사들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왕가야! 왕가야, 맘마 먹자! 왕가야! 맘마! 관음사 주지 혜영 스님입니다. 여기 밥 먹잖아, 이거 봐. 여기 밥 먹잖아요. 정말 이 안에 고양이들이 있었네요. 도망가네, 또. 키우던 고양이인 거예요? 얘는 키우던 고양이가 아니고 얘도 들어온 고양이야. 들어온 고양이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댕이다, 나한테 들어온 고양이. 그렇게 시작된 고양이 소개. 여기는 완전 고양이 집이야. 아, 얘는 이름이 백백이거든. 백백이요? 어, 어디 갔어, 백백아? 아이고 착해. 아이고 백백이 이쁘네. 꼬치 꼬치. 얘는 꼬치. 꼬치야. 꼬치야. 아, 이쁘게 생겼다. 꼬치야. 우리 깜순이. 우리 꼬맹이. 네. 얘는 그래도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아니면 아니, 고양이 끝인 거죠? 네? 고양이 끝이죠. 아, 끝이 어디 있어? 저기 무지마는 60마리인데. 이런 묘한 인연이 있을까요? 시작은 10년 전부터였답니다. 절 근처에 나타난 유기묘 한 마리에게 밥을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줄곧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키워주고 이러는 이유가 뭐세요? 아, 그냥 그 이유라고는 없고 그냥 인간은 내가 배고프면 찢어서 먹고 달라고도 먹을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사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짐승은 사람이 주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배불러다 배불러 소리 하지 마라 그리했어요. 왜냐면은 배고파서 우는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배불러다 하느냐 그리하셨어요. 그래서 스님 곁으로 온 고양이 중에는 아픈 아이들도 많은데요. 저 도홍사고 한번 났었는데 차로 받아가지고 궁둥이 못 썼는데 그러니 봐요, 이 차에 친 거 이거 봐요. 여기 완전히 걸음 못 걸었었어. 그래도 지금도 현찮긴 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얘는? 자, 밑에서. 길가에서? 길가에서 쓰러져 있는 거.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누구 어떤 놈이 치웠는지는 모르는데 치워서 데려다가 살렸어. 조금만 가봐. 아니. 조금만. 알아. 눈 것만. 이 녀석은 결막염으로 고생하고 있죠.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먹이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애들이 보면은 함부로 할 아이들이 아니에요. 말만 묻을 뿐 말 다 해요. 애 좋으면은 내 비벼서 다 좋다 그러고, 예예 싫다 그러면 그냥 싫다고 꼬리를 이렇게 숙이고 예 아, 이렇게 하는데요. 행동으로 다 보여줘서 예, 알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니 또 관찰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점이 너무 많아요. 아, 이것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이 가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서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었어. 내가 따뜻할 때요. 내가 이틀 지었어. 이틀 직접 지은 고양이 집. 나는 이번 잘 들어가잖아, 그지? 저도 들어갈게요. 아니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와 보셔봐. 잘 옷 찢어지지 않게 옷 찢어. 옆으로. 아 옆으로. 스님. 예. 왜 이렇게 짱? 아, 나만 특권이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럼 맨날 문 커봐야 뭔 소용 있어? 스님, 네? 이것도 크기도 좀 스님이랑 맞지? 아, 근데 더 크려 그러면 나무가 안 돼, 나무가. 아, 그래? 이 나무를 크게 하려면은 이게 다 도막쟁인데 어떻게 해? 겨울에는 더 신경 써서 고양이를 돌봐야 하는데요. 고양이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이죠. 바로 있어, 여기. 여기 봐. 어? 저 핫팩이네요? 네, 이거 두 개씩 깔아줘요, 하루에. 하루에? 네. 지금도 펄펄 끓어. 이거. 화상 당하지 않게 이불 아래에 핫팩을 넣어주고 자주 들러 살핍니다. 여기는 전기장판이 깔렸어요, 이렇게. 아, 뭐 선이 있네요? 네, 그래서 따뜻한 게 거기만 있고. 아, 전기장판을 다 깔아주신 거예요? 다 깔아줬지, 추워서 어떻게 해. 나만 뜯어두게 잘게 먹잖아. 나만 뜯어두게 어떻게 자. 그렇게 집사를 자처하게 된 것. 이거 내가 다친 거예요. 이걸 직접? 여기도. 이야, 멋지게 꾸며놓은 건데. 이것도 다 내가 다 지었어. 자, 들어가는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들어와. 아,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 발을 하나 올리고. 아, 발부터 들어와야 돼. 발부터? 예.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자, 발부터. 그거 내 머리로 한 거야, 내 아이고, 머리. 아이고. 내 지혜를, 왜냐면 밑에다 바람이. 겨우 들어가는데 성공.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은 여러 고양이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절 곳곳에 고양이 거처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곳은 고양이 습성을 최대한 고려한 호텔급 고양이 숙소랍니다. 호텔 이름이 뭐예요? 관음사 호텔이에요? 관음사 호텔이 고양이 호텔. 고양이 호텔. 와, 진짜 좋다. 어, 이러고 이 안에는 저 전기장 바늘 벽에 때까지 해줬는데, 예. 아, 한 5시간쯤 되게 꺼지더라고. 어. 그래서 또 와서 켜주고 가고, 또 와서 켜주고 가고. 올로데이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여기 비비고, 그지? 이렇게 비비고. 좋아하고 이불 자리도 더러우면 얘들은 안 가. 빨아서 피눈으로 해주면 아주 비비고 난리치를 좋아하는데 좀 더러우면 절대로 안 들어가. 아, 피솔 향을 좋아해요? 아무튼 깨끗한 걸 좋아해. 예, 주인이 다루게 되는 거. 깔끔한 고양이 덕에 이불 빨래도 많답니다.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서 갈아줘. 이불이 산땜이야, 얘들 이불이. 이러니 고양이 집사 아무나 못합니다. 절 안에 또 다른 고양이 집. 여기엔 조금 특별한 고양이가 지내는데요. 꼭 강아지 같은 녀석이죠. 봐봐. 나를 좋아해, 원래. 에, 좋아하고 항상 날 똑 따라다녀서 힘들지. 이런 게 행복이랍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본인이 찾는 거잖아, 그죠? 기쁨도 본인이 갖는 게 행복도 내가 갖는 거지요. 그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 너 아닌 게 많은 걸 비우고 내가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뭐든지 뭐든 쉽게 말해서 고양이 사랑에도 행복이요. 그저 나무를 심어도 행복이요. 약간 행복은 여러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인생사 참 모를 일입니다. 사업 잘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싫어졌다죠. 23년 됐으니까 따져보면 나오지? 네. 2000몇 년도에 됐을까요? 예. 어? 그 당시에 왜 이제 출가하신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출가는 그게 세상 그게 그렇더라고. 나도 모르게 중이 돼버렸어. 성남에 가서 스님 찾아뵙고 거기 가서 한 2년 8개월 동안을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공부를 했어.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인연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듯 이들이 스님에게 온 것도 어쩌면 부처님 뜻. 그 고양이들 키우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 사람이잖아. 내가 아닐 때는 힘들 때도 있어. 누가 달라는 사람 있었어요. 어, 왜냐면 또 가면 또 사람을 바뀌잖아. 그럼 애들 산만해지고 맞을 수도 있고 못 길릴 수도 또 갈 수도 있어. 다른 사람 줄 수는 없다. 힘든 거 생각한다면은 안 되겠지만 힘든 거 생각하지 말자. 업등이잖아. 나한테 온 거니까 내가 길려야 되겠다. 안 줬어. 흐르는 물처럼 2년 닿을 때까지 그렇게 스님은 고양이들과 함께 할 거랍니다. 관음사에 누운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혜영 스님. 오신 분들 누구세요? 우리 신도. 우리 신도 한 20년 된 신도. 아주 좋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못하시는 게 또 없고. 일 세프세요. 일 세프시라고 세프시라고. 어, 그래요? 네. 인류 요리사라는 말 들었으니 그냥 있을 순 없겠죠? 신도들에게 가끔 솜씨 발휘한다는 혜영 스님. 그 맛의 비밀이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장 담그신 거죠? 그럼. 네. 다 담근 거. 직접 다? 다, 그럼. 홀로 절 살림 꾸려가며 매년 된장을 담근다는데요. 장 맛은 어떨까요? 잘 끓는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그지?
거기에 잘 익은 총각무와 겨울철 별미 동치미까지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스님표 절밥. 얼마? 시장에서 스님이 어쩌다가 저 고생했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우리 가서 사줘도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예. 예, 우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한테 해주는 거 더더욱도 감사하지. 사실 신도들이 밥만 먹으러 오는 건 아니랍니다. 얘들 안 나왔지? 두 마리 나왔어요. 나왔어? 맡겼어요. 또 있을 건데 여기 나와 있어. 또 들어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빼봐. 50여 마리의 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걸 알기에 신도들이 찾아와 스님을 돕습니다. 내가 버리는 거 있잖아. 저 이렇게 빨리 버린 거 사람들이. 어. 그거 주워다가 세탁기를 빨아서 이렇게 해놓는 게. 이렇게 돌아가며 고양이들 집을 손봅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잘했으면 하는 효도라고 해야지. 엄마한테 이렇게 아니 엄마가 귀찮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돌아가시다 아이고 울지 말고 효도하면 최대로 울음 안 나와. 예, 돌아가서 울으면 뭔 소용 있어 그죠? 새 이불 깔아줬으니 집주인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찬바람 못 들어가게 확실한 마무리까지. 아,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아휴, 나하고 타임이 안 돼가지고. 밀어, 그렇지. 고양이 집사 10년 차,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도 언제 배우셨어요? 네? 언제 배우셨어요? 이게 혼자 살다 보면 이게 다 하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스님, 꼭 맥가이버 같아요. 그렇게 뚝딱 고양이 집 보수 완료. 집값 비싼데 스님이 이렇게 우리들도 집도 하나씩 만들어줘요. 집값 비싼데.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려요. 집주인은 만족했을까요? 집주인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고양이 집사일로 바쁜 혜영 스님. 이번엔 시내로 나갑니다. 고양이들 사료를 사러 간 건데요. 네, 지 왔어요. 넌 옷 좋은 거 입었다, 야. 나 이런 거 사줘야 되겠다. 만져도 될까? 우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야, 너 너무 순하다. 고양이. 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 이분이 진짜 반은 다 주다시피 해. 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는 것도 마음이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팔아도 얼마나 남는다고, 그죠? 근데 거기에 내가 아, 이게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이다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버려졌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서 그런 거죠 일단은. 제일 좋아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고양이에게 지극정성을 쏟는다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해 이제. 잘 먹어. 오히려 감사하다는 스님. 걔들 나한테 왔다는 게 감사하잖아. 내가 배불리 먹일 수 있다들 감사하며 뜨뜻하게 잠을 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야. 저도 복이잖아. 나도 복이고 저도 또 복이야. 그런 재미로 먹이는 거지 미우고 싫으면 못 먹여. 이곳 산사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스님의 깨달음 하나.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 예쁘다. 진짜 완전히 목화송이네, 그지? 목화송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아, 여름에는 꽃이 피고 이파리 나서 행복한데 겨울에는 눈꽃이 펴서 행복하구나. 그걸 아는 순간, 매 순간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 되죠. 어쨌든 나무든 사람이든 함께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는 그죠. 근데 함께 한다면 뭐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고양이 집사 혜영 스님은 오늘도 행복합니다.